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경기 북부와 인천에 300mm를 넘은 곳이 많은데요. 파주에는 634.5, 연천에 501.5, 인천 광화군에 391.3m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었고 강원과 충북, 경북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내리거나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전남권에 120 이상, 전북에는 100 이상, 영남에도 80mm까지 올수 있겠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31도, 전주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28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는 대부분 32도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31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는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